하창원 MC님, 한진 회사 주가 흐름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? 외국인이랑 기관들 뭐 회의하고 있을까요? 바닥에 있는 종목 골라서 이제 매수해 볼까요?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, 이것도 뭐 이제 한진이랑 한진칼을 일단 좀 대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진이랑 한진칼을 또 보셔야 되는데, 사실 오늘장에서 굉장히 저 주가들이 좀 급등이 나왔었죠. 한진이랑 한진칼. 이렇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줬고요. 일단 한진칼이 조금 더 강하게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고,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적으로 좀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, 이게 오늘장에서 급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일단 앞서 이제 채팅방에서도 별세 얘기가 나왔지만, 사실 이제 별세가 나오고 나면은 이제 세금 상속세를 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 부분에서 일단 배당으로 좀 해결될 가능성이 크고,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배당이 높아지게 됐을 때는 당연히 기업에서는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환원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반적으로는 이제 배당금이 늘어날 때는 회사의 수익이 늘어났을 때, 그리고 이제 좀 주주의 이런 가치를 높일 때, 보통 이럴 때 활용이 되는데, 상속세 부분에서 이런 배당금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단발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일 수는 있지만, 일단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뭐 루키님은 이 부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, 제가 봤을 때도 아마 지금 이렇게 이슈가 떠서 뭐 한진과 한진칼이 급등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는 좀 굉장히 단기적인 이슈라고 볼수 있죠. 아무래도 조양호 회장의 별세 문제라든지, 사실은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게 되면서 또 오너리스크 부분이,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해소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, 그리고 어떤 주주들의 배당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그런 주주들의 호재,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서 좀 좋게 볼 수도 있지만, 사실 이렇게 급등하게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기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급등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.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리고 한진칼의 경우가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 최근에 뭐좀 외국인이 들어오고는 있지만, 일단은 뭐한 달치로 봤을 때는 외인 기관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한진 같은 경우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주가의 급등락에서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 지금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는 한진이나 한진칼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움직여야 해서 우선주까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. 단타로 접근하시고 이제 투자하시게 됐을 때 선전라인만 2, 3% 잡고 한 5, 6% 짧게 짧게 치고 가신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접근해 보시면 그래도 매력적인 단타 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사실 최근에 오늘장에서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제 저가 부분에 있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, 그나마 좀 억지로 역자고 하면 이제 대한항공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있는데, 사실 지금 뭐 항공업계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무리하게 또갈 필요가 없고, 또 대한항공 같은 것도 워낙 또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